자, 자, 그럼 우리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부할 때, 연습할 때 정책 읽으면 어떻게 하는지 남겨달라고 했었죠? 자, 먼저 네. 딸기 여름님. 공책에 꼬이니를 적은 뒤에 종이를 찢어버리면 일이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 라고 했습니다. 그거 방법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해볼게요. 저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요, 김진희님이에요. 뭔가 잘 되지 않을 땐 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뭔가 굉장히 현명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친구가.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형님, 삼촌 읽어주세요. 네, 다음은요, 민소윤님.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틀려서 그 곡을 반복해서 들었더니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반복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력이네. 반복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힘들긴 한데 진짜 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실수 안 한대요. 맞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예, 사장님.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오늘 당첨자는 민소윤님. 오, 민소윤님. 그리고 오늘 스타맨은 삶은 달걀 먹기 우승자 시은이. 저희요 스타맨. 드디어 감격스럽게도. 자, 스타맨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민소윤님께 돌아갈 선물은요. 바로 제가 스타벅을 칠 겁니다. 제가 뭘 할지. 두고두고 쓰도. 아니요, 저는 아이스크림으로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으로 옮겨주세요. 뭐? 저 아이스크림 하고 싶어요. 아닌데요? 바나나만 오면 당첨. 저 아이스크림 하고 싶었지만 아홉 개. 자, 우리 민소윤님께는 바나나 맛이나는 9개를 선물로 쏩니다. 축하드려요. 저 있잖아요, 오늘도 판다다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멍 때리면서 힐링도 하고 스파이더맨도 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 있죠. 우리 판다다 편의점 진짜 잘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장사 네. 잘 되고 있으니까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요, 지금 좀 있으면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이나 우리 또 학교나 뭐 시설들 진짜 다치지 않게 그리고 잘 다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돌아다니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아셨죠? 맞아요. 조심하세요. 네. 태풍 온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는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삼촌, 오랜만에 우리 같이 퇴근할래요? 그래요, 우리 같이 퇴근해요. 그러니까요. 네, 시은아 마신 태풍 조심하시고요. 가지 마요. 가지 마. 그래요, 잘 가요. 이거 8월 무더위 탈출 가져가세요. 가끔 할게요. 네, 잘 가. 수고했어요. 퇴근할게. 그래, 가끔 뭐 힘들고 지칠 때에는 이렇게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거야. 도전! 시은이 도전, 화이팅! 내 이름은 판다 숨방송 판다 진짜요? 다 팔아요?